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완전학습 바이블. 작가는 임작가. 출판사는 다산 에듀입니다. 차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부 성적의 성패를 좌우하는 공부 정서의 힘. 1. 성적은 결국 공부 정서가 결정합니다. 2. 공부 정서는 왜 망가지는 걸까요? 3. 공부 정서를 살리는 기본 원칙. 2부 배운 것이 100% 이해되는 엄마표 완전학습. 1. 엄마표 학습이 꼭 필요할까요? 2. 엄마표 학습 어떻게 하는 건가요? 3. 엄마표 학습의 근본은 완전학습입니다. 4. 학습 도구를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3부와 4부는 과목별 완전학습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국어, 과학, 사회, 국어, 영어. 차례에서처럼 완전학습이 무엇인지 이론적 개념을 2부, 3, 4에서 핵심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3부, 4부에서는 실제로 교과목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공부하는지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완전학습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교과목에 정말 적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정말 필수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어렵거나 학습을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온 학생들은 이 완전학습을 완전히 익혀서 자기 교과목에 공부하는 교과목에 적용해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말한 수능 1등급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2부의 3, 4 완전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낭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핵심 키워드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진행하겠습니다. 1부 성적의 성패를 좌우하는 공부 정서의 힘. 여기서는 공부 정서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정서이 뭐냐면 공부가 좋다 싫다라는 하나의 감정 상태를 공부 정서라고 합니다. 싫다고 느끼면 공부 정서가 나쁜 것이고 좋다고 느끼면 공부 정서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정서가 나빠지면 당연히 아이의 학업의 모든 면에 방해가 되겠죠. 새로운 개념을 배우려면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부담감을 견뎌야 되는데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이므로 이 과정을 인내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책 속에서 일부 엄마와 딸의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 공부하기 싫어? 아니. 그런데 왜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 할 거야. 이런 상태. 이거 읽으니까 저희 아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내용이라도 끈기 있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 공부 정서가 나쁜 아이는 쉽게 짜증을 내고 포기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럴 때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보통 이렇게 짜증이 나는 그런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뇌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신데요. 정서가 차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 이성적인 힘을 사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정서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뇌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면 당연히 인지적인 학습 활동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을 통해 발견된 사실과도 이제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했고요. 인간의 뇌는 감정을 관장하는 감정의 뇌인 변연계와 이성을 관장하는 이성의 뇌인 심피질로 나누어져 있는데 감정의 뇌가 많이 사용될 경우 이성의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므로 이성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정서는 그래서 감정과 연관이 분명히 있고 공부 행위 자체는
그 감정보다는 이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성의 힘을 써야 하는 공부에 쓸 자원이 부족해지고 그 역량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자분은 공부는 정서라는 바다에 띄운 인지라는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 공부가 잘 되려면 인지라는 배가 정서라는 바다 위를 잘 항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안 되겠죠. 공부를 잘 할 수 없겠죠.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정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 두 번째, 문제풀이식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켜 줄 거라고 믿는 데서 오는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이야기 중에 저자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문제집을 많이 푼 영역이 수학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쌓아놓고 푸셨나 봐요. 그랬는데 성적은 수학을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그 자체 패턴에 익숙해져서 계속 푸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정말로. 그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가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생각하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굳혀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문제 푸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학생들은 그 심리 상태가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우쭐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 다른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 우월감도 느끼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선행을 하나 있는 학습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업에 참여하려고 집중하는 아이들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제 초등학생 이제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행을 한 아이들이 결정적인 문제는 학습 내용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점은 학습 결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습 결손이란 뭔가? 지금 학습 활동을 아이가 잘 수행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해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 단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학습 결손입니다. 자, 학습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학습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학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괜찮지만 여기서 다만 임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아이가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면 즉 임계점을 넘게 되면 공부 정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학습 난이도 내에서 공부를 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무리 없이 잘 이해하며 나갈 수 있는지 선수 지식은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결손을 없애기 위한 것은 학습에 대한 완벽하게 완전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학습이 필요하다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완전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부
배운 것이 100% 이해되는 엄마표 완전학습. 3. 엄마표 학습의 근본은 완전학습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4. 학습 도구를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표 학습의 근본은 완전학습입니다. 부모님들은 대체로 완전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학습에 관한 이런 이론적 지식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특수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지식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대에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지 못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시스템 내에선 학생들이 완전학습을 연습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칠 뿐 학습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완전학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어지는 내용부터는 완전학습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과 학습 도구별로 또 학습 시기별로 완전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완전학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아이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요. 완전학습이란 무엇인가? 완전학습은 영어로 mastering learning, 한국어로도 뭔가를 마스터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따라서 완전학습이란 것은 학습 내용을 마스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학습입니다. 터무니없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학습이 100% 수행되었다면 100점이 나와야 할 테니까요. 대신 완전학습은 학습이 100%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학습 내용이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학습의 개념은 블룸이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블룸은 완전학습을 위해 달성되어야 할 학습 목표를 기억하기부터 창작하기까지 첫 6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블룸은 완전학습을 위해 달성되어야 하는 학습 목표를 기억하기부터 창작하기까지 총 6가지 위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습자가 기억하기부터 창작하기까지의 6단계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블룸의 학습 위계 피라미드가 그림으로 있습니다. 가장 아랫단계가 기억하기, 두 번째 이해하기, 세 번째 적용하기, 네 번째 분석하기, 다섯 번째 평가하기, 마지막 창작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학습활동이 기억하기부터 창작하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6단계, 블룸의 학습 위기의 6단계가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처음 배우는 개념의 정의를 읽은 뒤 연습 문제를 풀며 읽는 것을 적용해보고, 기존에 배웠던 것들과 비교하여 분석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평가해보고, 배웠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설명해보면서 완전한 이해에 다다르면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분석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적용을 나중에 할 수도 있으며, 평가를 가장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이들 활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습 활동을 충분히 골고루 경험해봐야 완전학습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기는 가장 저차원적인 학습 활동이고
창작하기는 가장 고차원적인 학습 활동이죠. 고차원적인 학습 활동에 속하는 적용, 분석, 평가, 창작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차원적인 학습 활동인 이해하기, 기억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더 높은 고차원적인 활동, 적용, 분석, 평가, 창작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저차원적 학습 활동, 기억하기, 이해하기. 학습의 가장 기본 활동은 기억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1차적인 이유는 학습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내용을 기억해야 관련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건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교육학자 메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학습 내용의 종류로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 개념, 절차, 원리. 교과서에 나온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대부분 사실과 생각을 진술하거나 개념을 제시하거나 절차를 설명하거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나 영어 교과는 대부분의 학습 내용이 사실과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에는 개념과 원리 위주의 학습 내용이 많고 과학 교과서에는 원리와 실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과목의 특성에 따라 중심이 되는 학습 내용은 다르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대부분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지식들입니다. 네 가지 학습 종류에 따라 완전학습을 다시 정의내리면 완전학습이란 사실, 개념, 절차, 원리라는 학습 내용들을 적용해보고 분석해보고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학습 이해에 다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이해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기억하기라는 학습 활동은 암기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기라는 학습 활동은 암기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일은 고차원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회독 공부법처럼 여러 번 반복하여 암기하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활동은 아이에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 경험만을 남길 뿐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같이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는 과목은 반복을 통해 기억하기보다는 철저한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학습 방식으로 공부해야 성과가 나오는 과목들이죠. 고차원적 학습 활동,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작하기. 그럼 고차원적 학습 활동들은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작하기는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학습 활동들을 실제적인 학습 활동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의 한 예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배운 사실, 개념, 절차, 원리가 어떤 연습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초중등 과정에선 교과서와 익힘책, 과학실험책 등을 통해 적용하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풀이의 양에 매달리기보다는 교과서와 익힘책에 나온 문제 정도만 잘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는 완전학습을 구성하는 활동 중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하기는 완전학습을 구성하는 활동 중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한다는 것은 학습 내용들 간의 연관관계를 찾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는 일이 분석하기에 포함되는 학습 활동입니다. 어떤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는 일이 분석하기에 포함되는 학습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과학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물질의 상태에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바로 분석하기에 해당됩니다. 또 학습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마인드맵을 통해 구조화하는 일도 분석하기에 해당합니다. 마인드맵을 통해 구조화하는 일도 분석하기에 해당된다. 개념을 구조화를 통해 개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게 되며 개념들 간의 위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지죠. 그렇게 되면 교과서에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설명되었던 학습 개념들이 가시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며 존재하는지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분해라는 개념이 여러 부 개념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중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는 학습 내용에 대한 자신의 판단,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학습 내용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학습 내용을 나에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능동적인 학습 활동이죠. 예를 들어 3학년 사회 과목에서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에 대해 배우는데 이때 삼촌, 숙모와 같은 가족 호칭에 대해 나옵니다. 이런 학습 내용에 대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의 이런 호칭 문화가 불편한 관습이라는 평가까지 내린다면 이 학습 내용이 나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학습 내용의 이해는 물론 기억까지 훨씬 잘 되겠죠.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와 같은 고차원적인 학습 활동을 하고 나면 학습 내용이 무척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 내용들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 내용들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개념, 절차,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는 활동은 완전 학습을 구성하는 필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학습 내용을 아이가 잘 이해하려면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학습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명 선생님 놀이인데 아이가 공부한 것을 엄마 앞에서 가르치듯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가 잘 설명했다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 중간에 머뭇거리거나 당황한다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창작하기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성상 생략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모든 수업에 프로젝트식 방식으로 뭔가를 창작해보는 과정이 추가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엄마표 학습에서는 현실성을 반영해 기억하기부터 평가하기까지 학습 활동만을 완전 학습의 범위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최대 학습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학습의 꽃, 개념 학습. 앞서 학습 내용의 종류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개념, 절차, 원리였죠. 이 중에서 완전 학습을 위해 특히 신경 써 학습해야 할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 사실을 만들고 절차와 원리를 기술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죠.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른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념의 정의와 메타인지.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 개념은 자신만의 유일한 뜻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개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식의 일반적인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차원적인 개념도 있고 고차원적인 개념도 있죠. 게다가 개념은 각각 그 개념을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개념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습활동은 바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일이거든요. 개념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습활동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일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선 이것이 개념이고 이것이 개념의 정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기술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교과서를 보면서 이것이 새로운 개념이구나, 이것이 개념의 정의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즉, 개념을 구분해내는 메타인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구분해내는 메타인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짝수의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짝수를 찾아보니 2, 4, 6, 8, 10과 같이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수를 짝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것이 짝수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구나 판단하고 밑줄을 치든가 형광펜으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별표를 치든지 하는 식으로 특별히 눈을 더 크게 뜨고 봐야 한다는 거죠. 완전학습 맥락에서 개념의 정의라는 것은 나중에 아이가 엄마 앞에서 설명하는 학습활동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완전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은 개념의 정의를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아이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겁니다. 이 과정은 아이가 감당하기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여 개념 이해를 달성한 아이들은 결국 높은 성적을 받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능 만점자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가 아이에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개념학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념 표현과 한자어. 그 다음 아이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항상 신경 쓰고 확인해야 할 부분은 교과서 지문에 사용된 한자어입니다. 한국어의 약 70%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학문이 옛날부터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왔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의 고유어보단 한자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개념을 표현하는 데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명시적이고 함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자어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불편한 표현 방식입니다. 교과서에 사용되는 한자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교과서 지문에 한자 용어가 나왔다면 사전이나 검색 등을 활용해 용어 자체에 대한 학습까지도 완전하게 끝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선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 교과서 집필지는 갈등이란 용어가 어려운 단어라고 판단해 용어에 대해 설명도 간략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보니 갈등은 서로 생각이나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상황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학습을 한다는 관점에서 갈등이란 단어의 뜻만 이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갈등이란 한자어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갈은 칡이라는 식물을 뜻하고 등은 등나무를 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 설명에 의하면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아이가 갈등의 뜻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학습을 해야 합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는 이 정도의 설명으론 부족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으로 실제 칡과 등나무가 얽혀있는 모습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심지어 유튜브에는 갈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갈등이란 한자 용어에 대해 이해해 보자면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이 함께 자라게 되면 한 대 엉켜 서로 풀어서 떼어놓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갈등이 바로 이런 상황을 뜻합니다. 이렇게 단어의 개념을 익히면 아이는 풀기 힘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 생각이나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상황을 뜻하는 갈등의 의미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를 읽는 일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한자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던 공부 습관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글을 읽어도 해석이 되질 않는 상황에 봉착하죠. 그런 일을 막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는 물론 국어 어휘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완전학습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한자어 비중은 높아지고 이 한자어로 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 한자어를 깊이 이해할수록 어떤 교과목을 공부하든 교과서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개념 이해와 문제 풀이. 다 읽지 않고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념의 정의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일은 문제 풀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공부 실력을 올려주는 근본적인 학습 활동은 개념에 이해하는 학습 활동이지 문제 풀이가 아닙니다. 공부 실력을 올려주는 근본적인 학습 활동은 개념의 이해를 하는 학습 활동이지 문제 풀이가 아닙니다. 문제 풀이는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을 평가하는 일일 뿐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개념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푼다고 개념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먼저 철저히 이해해야 문제 풀이가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문제 풀이 위주의 공부가 실패한 이유는 문제 풀이에만 집중한 나머지 개념 이해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수학 교과서에서 사각형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다고 가정해보죠. 사각형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모든 개념은 자신을 기술하는 유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은 그 정의에 따라 삼각형과 구별되고 원과도 구별됩니다. 이제 사각형이란 개념의 정의를 대략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통해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용한다는 것은 개념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상적인 사각형이 있어요. 네 개의 선분이 서로 만나고 있는 상태. 자, 이것은 사각형입니다. 네, 사각형이죠. 학생들도 사각형이라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왼쪽 하단의 모서리가 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사각형입니까?
이 문제에선 고민이 되죠. 사각형처럼 생겼는데 흔히 보던 사각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이건 역시 사각형이라고 말합니다. 감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각형이 아닙니다. 네 개의 선분은 존재하지만 좌측 하단에 있는 선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완전히 둘러싸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초등학생용 문제를 대부분의 중학생조차 맞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념 학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개념 학습의 기본은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고 개념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들과 비사례들을 잘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중학생조차 정답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사각형에 대한 개념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개념을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개념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도형을 보자마자 이것이 사각형이 아님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이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활동은 하지 않고 수학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수학 공부를 문제풀이 위주로 하니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완전 학습을 구성하는 기본 학습 활동은 개념 학습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이해되어야 학습 내용의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절차 원리로 이해가 가능하고 완전 학습에 이르게 하는 학습 활동인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도 가능해집니다. 완전 학습 전략 네 가지. 완전 학습의 핵심은 개념 학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을 활용해 개념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개념 학습을 잘하려면 네 가지 완전 학습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아이의 학습이 완전 학습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완전 학습을 위해 학습자가 반드시 연습을 통해 습득해야 할 학습 전략은 바로 조직화 전략, 유의미화 전략, 메타인지 전략, 예습복습 전략입니다. 전략 1. 조직화 전략. 영어로는 organizing, 즉 학습 내용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해서 조직화하는 학습 전략을 의미합니다. 학습 내용을 조직화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뇌엔 정보를 조직해서 정리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내용을 조직해서 기억하려고 할 때 이해와 기억이 훨씬 잘 됩니다. 여러 가지 학습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 내용을 조직화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조직화를 위한 학습 도구는 마인드맵입니다. 뒤에 소인수분의 마인드맵을 이렇게 해놨어요. 마인드맵 아시죠? 네, 좀 넘어가서 이렇게 개념들에 대한 조직화 작업을 하게 되면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고 개념들 간의 위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지면서 교과서에서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설명되었던 학습 개념들이 가시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하는지가 표현됩니다. 즉 소인수분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관련 부개념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되죠. 이는 블룸의 학습 위계에서 분석하기에 해당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분석하기 활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습 내용들 간의 연관관계를 찾는 활동입니다. 이런 분석하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선 수많은 개념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내 두뇌 안에 있는 기존의 지식 체계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서 끼워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서 창고에 정리해 놓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창고에 넣어 함께 저장해야 하니 정리가 필요하겠죠. 나의 지식 체계가 잘 조직화되어 있다면 새로운 개념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어느 위치에 끼워 맞춰야 되는지가 분명해져 그 개념이 내 지식 체계에 수월하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체계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개념들이 뇌에 정착하지 못하고 종종 떠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 물건을 사서 집에 들이려고 하는데 집안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다면 그 물건을 어디에 놓으시겠습니까? 아마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른 물건과 섞여버리고 말 겁니다. 애초에 집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새로운 물건들도 들여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와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전략 두 번째, 유의미화 전략. 유의미하다는 말의 반대 의미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무의미한,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정보가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여겨져야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 남죠. 유의미화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그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과 연결해 보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많이 할수록 새롭게 배운 개념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원래 우리 뇌는 이런 원리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이죠. 역으로 말해 어떤 정보가 기존의 정보들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식물의 곁가지가 줄기에서 뽑힌 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식이 우리 뇌와 연결되지 않고 정착하지 못하면 둥둥 떠다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새롭게 배운 학습 내용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방법 중 몇 가지는 이미지를 검색해보거나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해보거나 그 내용에 대해 평가 내려보는 방법입니다. 1학년 수학 교과서에선 숫자의 크기 비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숫자들의 크기 비교를 표현해주는 수학 기호들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기호, 뭐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이 기호는 뭐보다 크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 내게 유의미해지려면 이 개념을 어떤 정보와 새롭게 연결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의 크기를 왜 비교할까라는 질문을 떠올려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수행해봐야 공부하는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활동은 대학 입시 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가장 큰 평가 기준인 학업 역량을 기르는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업 역량이란 학생 스스로가 어떤 것을 궁금하게 여겨질 질문을 떠올려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입시에서 학생이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죠. 이런 능력을 선생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서 길러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가 공부 시간에 스스로 해봐야 더득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아이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과학 시간에는
공기의 특징에 대해 배웁니다. 공기의 특징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피가 있어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공기의 성질을 이용한 제품으로 이불 압축팩이 소개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 학습, 학습 개념을 배울 때 유의미화 전략을 사용한다면 여기서 단순히 학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혹은 판단을 내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엔 이렇게 유의미화 전략을 사용해 봤습니다. 전 이불 압축팩이 정말 기발하고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겨울 옷과 이불을 챙겨가는 일이 힘들고 귀찮더라고요. 겨울 옷이랑 겨울 이불은 굉장히 두꺼워서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것이 힘든데 이렇게 이불 압축팩을 이용해 압축시키면 공기가 빠져나가 옷을 꽉 눌러줘요. 이것은 공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피가 있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교과서에서 배운 학습 내용과 연결한다면 스스로에게 더 유의미해지고 이해도도 높아지며 기억도 더 잘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 학습이 가까워지는 길이고요. 전략 세 번째, 메타인지 전략.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완전 학습에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잘 압축해서 표현해 줍니다.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전략이란 내가 새롭게 배운 학습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학습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맺음에 대한 기준도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메타인지가 없는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몰라 되는 대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교재를 펴놓고 공부를 시작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곤 합니다. 또 메타인지가 있는 학생들은 100% 알 때까지 학습을 지속하지만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70%나 80% 정도밖에 안 했음에도 자신이 충분히 잘 준비했다고 착각해 학습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분명 시험 준비를 다 했다고 했음에도 실제 점수는 100점이 아닌 70에서 80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의 완전 학습을 위해서는 메타인지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메타인지 전략의 대표적인 활용법으로 제가 주로 추천하는 활동 역시 선생님 놀이입니다. 선생님 놀이가 정말 중요해요. 네.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중에 유의미화 전략을 사용해 이를 재정리하고 마인드맵 등을 활용해 조직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엄마에게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는 패턴의 학습 활동이죠. 선생님 놀이는 교과서의 한 단원이 끝났을 때 혹은 중단원이 끝났을 때 점검차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놀이를 했는데 아이가 공부한 것을 엄마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학습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학습은 아이가 90% 정도 학습해놓고 선생님 놀이를 통해 나머지 10%를 채워 100%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선생님 놀이를 통해 아이가 제대로 완전학습을 한 것인지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개념에 대한 정의, 개념과 연관된 특성들, 개념들 간의 연계 정보를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질문을 건네고 그에 관한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설명을 잘 못하고 완전학습이 미진한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완전학습이 될 때까지 다시 공부하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피드백을 줄 땐 아이가 그것을 비난으로 여기지 않아 부드럽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완전학습을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학습을 굉장히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100% 완벽히 알 때까지 학습하다 보니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나 원리를 완전히 기억할 때까지 깊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공부를 대충 하거든요. 학습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긴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이라서 이들의 학습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처럼 학습을 깊게 하는 방법은 이게 왜 그런 거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항상 가슴에 왜를 품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학습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런지를 깐깐히 따져보는 공부가 아이들을 완전학습으로 이끌어줍니다. 전략 네 번째, 예습 복습 전략. 지금까지 배운 학습 전략들인 조직화 전략, 유의미화 전략, 메타인지 전략을 잘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배운 내용들을 쉽게 잊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1시간만 지나도 기억의 약 5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약 70% 이상이 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배운 내용이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공부한 보람 없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배운 것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언급한 다른 학습 전략들처럼 복잡하지 않으면서 정말 손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바로 복습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보면서 완전학습을 해보는 것이죠. 복습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세 가지 학습 전략들을 활용해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공부하되 복습 횟수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최소한 3번 이상은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날 배운 것은 그날 저녁에 복습하고 주말에는 그 주에 배웠던 것을 총복습합니다. 단원 평가를 본다면 그 시험 전에 또 단원 총복습을 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 전략의 원칙은 적어도 3번 이상 하는 것이고 만약 배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어렵다면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더 많이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처음엔 보이지 않던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 명확해지니 해당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완전학습에서는 새롭게 배운 것보다 배운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자기들이 선행한다는 사실을 교실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5학년 아이들이 본인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뽐내듯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현재 학년의 학습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복습을 충실하게 해서 학습 개념들과 원리를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진도를 위한 진도를 나가는데 급급했을 테니까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복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선행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님들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요즘은 학원에서도 선행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중심을 잡고 아이가 복습 위주의 완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훗날 입시라는 게임에서 아이에게 유리함을 안겨줄 테니까요. 복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이 어느 정도 잘 이해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을 비율로 표현하면 수업 시간의 50%를 이해하고 복습을 통해 나머지 50%를 채워서 100% 완전학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을 통해 50%가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인해 30% 혹은 20% 수준까지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면 복습하는 일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또 수업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수업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할 수 있도록 예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습이란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잠깐 동안 살펴보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수업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개념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 예상 가능할 때 학습에 대한 통제권을 쥘 수 있고 수업 내용의 집중도도 높아져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잠깐 동안 확인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데 이 작은 습관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 학창시절에 예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습은 별로 힘들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도 아닌데 당시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죠. 완전학습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수업 내용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을 받게 되니 잠깐만 딴 생각을 해도 앞부분의 내용을 놓쳐 개념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개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패턴이 오랜 시간 반복되니 제 공부는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따라서 수업을 잘 소화할 수 있으려면 예습은 필수입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예습을 통해 오늘을 배운 것을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수업 시간을 통해 궁금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할 수 있는 심리적인 준비 상태를 갖춘다면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이는 수업 전에 예습을 한 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날 배운 내용은 집에 와서 복습함으로써 완전학습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예수복, 예습, 수업, 복습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 예수복 사이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아이가 중고등학교생이 되어서도 학습에서의 균형과 리듬감을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기별 완전학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보내고 나면 한 학년이 끝나게 되죠. 아이들은 각 학기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완전학습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자신의 학습을 시기별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리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완전학습, 시험 기간과 시험이 아닌 기간. 학기는 크게 시험 기간과 시험이 아닌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일 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를 구분해서 자신의 공부 방식에 변화를 주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현재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땐 자유학년제가 시행되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1학년까지 공식적으로 7년 동안 시험이 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첫 시험을 본 아이들은 크게 당황하죠. 본인에게 학습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봤는데 그 결과가 처참하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적표를 받아본 부모님은 더 놀라시고요.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최소한 단원평가 정도를 시험으로 간주해 아이에게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방식과 평소에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업에 단원평가가 없다면 엄마와 아이가 상의, 집에서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대해 꾸준히 연습한 아이와 시험 한번 보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중간고사를 본 아이는 성적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시험은 자신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라 잘 활용한다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개념 학습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평가받는 과정이 아이의 공부 스케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조율해 주시면 좋습니다. 엄마표 학습에선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하는 학습을 기반 학습, 시험 기간에 하는 학습을 시험 학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땐 평소처럼 완전 학습을 수행하면 됩니다. 완전 학습을 통해 학습의 기반을 잘 닦는 거죠. 그런데 시험 기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평가 범위에 대한 총복습 및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단원 평가 방식은 다르겠지만 시험 일자가 공지되면 시험일에서부터 대략 5일 전 혹은 최소 3일 전부터 시험 학습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다시 읽고 그동안 완전 학습을 수행하면서 작성했던 마인드맵을 살피며 모든 개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또 선생님 놀이를 통해 개념을 간결하고 짧게 설명한 연습도 해보고 곧 시험이라는 적지 않은 긴장감을 경험하면서 시험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시험을 봤든 단원평가를 봤든 틀린 문제는 반드시 점검하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틀린 문제 옆에 아이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면 됩니다. 나는 마르모와 평행사변형의 개념 정의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틀렸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는지, 틀렸는지를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되짚어보는 과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최상위권 아이들만 활용하는 메타인지 전략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틀렸을 때 자신이 실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실수였다고 말하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실수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지를 늘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습 역량이 부족해서 틀린 거고요. 아이가 문제의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틀렸거나 문제 해석을 올바로 하지 않아 틀렸거나 계산 시 집중하지 않았기에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고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전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경험. 이것이 시험의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게 오히려 틀린 문제를 통해 실력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학 기간 총 복습을 위해 다푼 시험지를 아이가 잘 모아둘 수 있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 시험지로 선생님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왜 틀렸던 건지 아이가 설명해 보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원인을 분석한 뒤 언어로 표현하게끔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도 아이가 스스로 짜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방학 중 완전학습, 학습 결손을 메우는 총복습의 시간. 방학 중 완전학습, 방학은 학습 결손을 메우는 총복습의 시간. 방학은 공부 머리를 타고나지 않는 학생, 또 사교육에 큰 돈을 쓸 수 없는 학생들이 학력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방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엄마표 학습의 목표는 아이로 하여금 완전학습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완전학습의 핵심은 복습활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학을 학기 중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는 총복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방학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은 특히 학기 중에 미진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분석해 그것을 메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학습 결손을 채우는 시간으로 알차게 활용해야지 선행이나 특강 문제풀이 등으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진학을 앞둔 딸과 엄마표 학습을 꾸준히 하셨던 서연 엄마는 엄마표 학습 개론을 보고 나서 스마트 패드 인터넷 강의 학습지 문제집들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 교과서들을 준비해 처음부터 복습하는 느낌으로 아이와 함께 교과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울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학습 내용이 이해 안 되고 문제도 안 풀리는데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마다 늘 울었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교과서 위주의 공부는 모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인터넷 강의, 문제집을 걷어내고 나니 공부량이 줄고 학습 난도가 낮아져 아이가 느끼는 공부 부담감이 확연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지난 초등학교 수학 개념 원리들을 사실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연 엄마는 아이가 왜 공부를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아이 공부에 변화줄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고 더 이상 아이와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방학을 교과서들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 도구를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낭독하지 않고 그냥 핵심 키워드만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교과서는 월드 클래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잖아요. 사실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학습 내용들이 곧 시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논술이든 시험 범위는 교과서라는 거죠. 수능 만점자들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잖아요. 나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그런데 이 말이 결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교육도 학교 수업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복습도 교과서로 하는 것이 맞고 교과서가 사실 완전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학습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뭐냐면 디지털 교과서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절차, 실험 과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자료로 같이 제공이 되어서 그 과목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각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답 있죠. 문제 질문과 관련된 뒷부분 학습 활동에 보면 답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최고의 자료예요. 우리가 보통 모르면 막 온갖 유튜브, 네이버, 지식인 뭐 기타 등등에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한 자료를 찾는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사전을 통해서 한자의 개념을 익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고 보조자료가 필요하다 한다면 디지털 교과서를 열어서 먼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없을 때 좀 더 필요할 때는 네이버나 기타 이제 유튜브나 관련된 영상을 찾고 이미지를 찾는 것이 이 순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제가 과학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과학 공부할 방법 완전학습을 했던 적이 얼마 전에 있는데요. 그 학생이 늘 감탄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완전 재밌다. 그 이미지가 막 나오고 화산 부분에 공부를 했었는데 화산에 나오는 그 생생한 영상과 이미지와 막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아이들 자기 주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음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과목별 완전학습 전략이 있는데 영어는 미미킹을 하라는 게 핵심이고 그 미미킹을 하기 위해서는 듣고 말해보고 따라해보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분석해서 글도 써보고 공부하고 다시 듣고 말하고 따라하고 듣고 말하고 따라하고를 반복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거에 자료 디지털 교과서에 다 있어서 특히 영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습에 완전학습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됩니다. 완전학습 바이블 일부 낭독하고 그리고 일부는 핵심 키워드만 전달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완전학습 바이블 책은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완전학습 바이블을 완독하고 교과목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효과가 매우 탁월했고 학생들은 재미도 느끼면서 올바른 공부 방법을 찾는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신다면 타임라인의 완전학습 부분만 플레이해서 여러 번 들어보셔도 완전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